여러분 안녕하세요. 동아대학교의 맛집을 소개하고 평가하는 동아라이더스의 문경입니다. 오늘은 PD님이 정말 맛있는 돈가스를 사준다고 하셔서 제가 또 급하게 달려왔는데요. 오늘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먹을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배달을 해올지 포장을 해올지 정해봅시다. 네, 그건 예상했으니까요. 한 14번 정도까지 샜는데 손가락이 엄청 많이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했거든요. 딸기만 발음하는 게 아니네요. 이 딸기 똘기 뭐 이상한 발음도 있구만. 좀 모르겠어요. 이거 오늘 포장을 해오라는 거죠? 모르겠습니다. 대충 찍어볼까요? 17번? 아, 그래요? 한 3번 정도 기회 주세요. 3번 정도요? 위, 아래. 위로요? 25번. 더 위로요? 34번? 포장해봅시다. 저희가 지금 원카츠라고 하단 동아대 맛집을 포장해왔는데요. 세상에, 너무 맛있어 보이지 않나요? 이쑤시개 좀 너무하네요, 피디님. 아자아자, 파이팅! 이거 쉽네요. 간 때문이야. 간 때문이야. 제품 이름이요? 제품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. 간 때문이야 밖에 기억이 안 나는데요. 이건 어떡하지? 우루까지 들었어요. 우루. 우루스는 아닐 텐데. 우루스는 뭐지? 간 때문이야 밖에 모르겠는데. 우루사. 우루사. 어, 모르셨어요? 네. 이게 다 아는 거예요. 전국민이 다 아는 거 같아요. 저 간 때문이야 밖에 기억 못 했어요. 이거 SK텔레콤 아닌가요? 제 통신사거든요, 또. 설레는 건가? 이거 근데 진짜 약간 좀 많이 들어보는 거 아니야? 정말 노래만 생각나고 제품이 뭐였는지가 기억이 안 나요. 뭔데요? 초코파이. 네, 여러분, 제가 이쑤시개로 먹게 됐어요. 아, 광고 노래들이 광고만 이렇게 기억이 남고 제품이 하나도 기억이 나질 않아서 SK텔레콤 하나 맞췄네요. 이걸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일단 먹어보겠습니다. 소스를 안 찍었네. 진짜 맛있어요. 엄청 바삭하고요. 근데 또 안에 촉촉하고 치즈는 쫄깃하고. 이거는 등심 돈가스입니다. 너무 맛있어요. 태양나기 아닌 사람을 불러주세요. 5초 드립니다. 네. 세 번째? 와, 큰일 날 뻔했다. 저 짤 마지막 짤 제일 유명한 거잖아요. 단발 퇴치 짤이라고. 두 번째? 와, 사진도 어떻게 저런 거만 넣으셨을까? 아, 저 앞에 게임 못했지만 이번 거 좀 무난하게 하고 있네요. 여기서
박명수가 아닌 사람을 불러주세요. 박명수가 아닌 사람이요? 와 이건 좀 1번? 오~ 와 진짜 심했다. 저 무한도전에서 나온 짤이죠? 맞아. 아 진짜 맞아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이번에 제가 시킨 거는요, 제가 이거 한 장만 들고 가려니까 좀 어색하긴 한데, 이거 치즈 롱 치즈 카츠 등심 세트거든요. 그리고 고구마 무스를 추가했어요. 이게 1,000원입니다 여러분. 가성비는 착. 네. 근데 일단은 치즈 카츠가 너무 맛있어요. 세트를 해서 이제 매장에 가서 드시면 플레이팅도 예쁘게 나오지만 그래도 나름 알차게 다 챙겨주셨어요. 이거 장국도 챙겨주셨고, 이거는 파채인가? 파채 이것도 챙겨주셨고요. 뭐 샐러드랑 김치랑 이런 것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. 그럼 저 다시 맛있게 먹을게요. 이번엔 고구마 무스랑 큰일 났다. 고구마 무스 완전 달아요. 저는 밥을 먹고 싶은데 이게 한 짝뿐이라서 밥을 못 먹어요. 여러분 여기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배달도 한다고 하니까요. 오픈 11시 꼭 시켜드세요. 여러분 젓가락 두 짝 다 얻었습니다. 이제 다시 제대로 먹을게요. 너무 맛있어요. 치즈 돈까스가 진짜 미쳤어요. 이거랑 고치도 맛이 나요 여러분. 고구마 치즈 돈까스 고구마 무스랑 이렇게 퍼서. 아이고 이거 좀 큰 거 같은데 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? 소스랑 찍어서 먹도록 하겠습니다. 포장. 여러분 맛있는 건 입안에 한가득 넣어야 맛있잖아요, 그죠?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무리를 할까요? 네 여러분, 오늘은 동아대학교 승학 캠퍼스 맛집인 원카츠를 먹어봤는데요. 제가 먹었던 메뉴는 롱치즈 등심 세트로 9,500원이었고요 고구마 무스까지 추가해서 총 1,500원 나왔습니다. 아 고구마 무스 근데 꼭 추가해서 드셔야 될 것 같아요. 달달하고 너무 맛있더라고요. 웬만하면 매장에서 직접 드시는 걸 추천하고요. 롱치즈카스 두 번 드세요. 진짜 존맛대. 치즈가 샤락하게 녹는 게 너무 맛있더라고요. 그럼 오늘의 별점 매겨봐야겠죠? 자, 일단 맛 너무 맛있었고요. 저희 PD님도 같이 극찬을 했거든요. 그래서 5점 만점에 5점 드리겠습니다. 후! 축하드립니다. 그리고 일단 양도 꽤 많았어요. 아마 혼자 먹었으면 정말 배가 터졌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양도 많았기 때문에 4.5점 드리겠습니다. 아 오늘 너무 후하게 주나요? 근데 그 아까 고구마 무스가 1,000원이었거든요 양이 조금 작더라고요. 조금은 더 많았으면 하는 마음에 가성비는 4점 드리겠습니다. 그래도 좀 후한가요? 3.8점? 그래도 4점 드릴게요.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여러분도 꼭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고요. 그럼 오늘도 여기서 동아라이더스 마치겠습니다. 안녕!